하시겠습니다. 이거 감고 있는 건가? 우와! 우와! 좋아 좋아. 우와. 와. 신발장부터 와. 좋아 좋아. 우와. 와. 근데 들어보세요. 야 좋다. Is that a get one? You always on the two. But that's the sw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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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me. It might just all the three, maybe even four. But I don't wanna eat that sweet with you. Cause I don't want the sugar. 야 이런 거 좋다. 우드 우드 우드. 우드. 야 이런 거 좋다. 우드. 나 이거 우리 집도 이렇게 하고 싶다. 야 아니 잠깐만. 이런 거는 우리 집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원목으로 하고 싶어. 신발장을요? 이거 신발장 이렇게 커? 소윤아 어? 지금 뭔가 좀 특이한 거 못 발견했죠? 특이한 거 너무 좋다는 거밖에 모르겠는데. 아, 이게 너무 실버타운의 공통적인 거. 실버타운의 공통적인 거. 뭐? 이 보스 밑에. 뭐? 이 보스 밑에. 아 문턱 턱이 없다. 이렇게 휠체어 밀고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없어야 돼. 왜냐면 낙상이 제일 중요하거든. 어. 근데 여기가 몇 평이에요? 몇 평이에요? 여기가 지금 16평이요. 16평? 사실 16평 우리가 아파트 가보면 조금 아유 작다. 그러니까 혼자 살면 괜찮은데 가족이 살려면 좀 아유 작은 느낌이 작다 이럴 텐데 구조가 잘 빠진 것 같아요. 구조 잘 빠졌고 이제 막힘 없고 이렇게 최소한의 그죠? 이 흐름 따라서 주방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식당 놓고 무엇보다 저 뷰. 베란다가 있어. 베란다라고 하나요? 네. 어르신들은 또 베란다 공간에서 화초도 키우시고 자기 나름의 취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베란다를 없애서 확장시키기보다는 그대로 남겨두고 또 이제 삼중창을 두 개를 설치해서 산열 다시 추위나 더위에 예, 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네네. 부분을 되게 철저하게 보완했다고 볼 수 있고요. 여러분 왜요? 여러분 왜?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주부만이 캐치할 수 있는 거. 뭐? 이리 와보세요. 왜요? 뭐가 다른 게 있어요? 아, 여기가 고급이다. 아, 여기가 고급이다. 생각, 상판. 아, 상판. 보통 이렇게 이거? 약간 플라스틱이라 그러나요? 네네. 물결만 있는 거 많이 하죠. 이거 좋은 상판이잖아요. 아, 네네. 그래요? 이게 일반 이렇게 고급형 그런 상판보다 훨씬 가격 비싸지. 대박이다. 이 싱크도 유행 싱크야. 너무 좋아. 이거 네모 반듯한. 뭔 싱크였나? 이게 유행하는 거야. 유행한다고요? 다 원래 있던 거를 다 뺏고 입주할 때 이 싱크를 누나, 뚫렸잖아, 여기 싱크대가 유행을 해요? 어? 싱크. 요거, 싱크 요거, 볼의 요거, 모양이 요 볼. 예전에는 이렇게 더 낮고 맞아요. 이렇게 그래서 낮고 물이 많이 튀었어요. 근데 이건 깊어서 네. 심플하잖아. 아~ 물때도 덜 끼고 아~ 여기 힙한 곳이네요. 이 상판. 실버타운인데 그 어르신 세대 인테리어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즘 감성으로 예 몰랐네. 나 같은 소식자들은 딱이다. 그냥 여기 이 더 이상 뭐 넓을 클 필요가 없구나. 필요도 없어요. 그래서 나는 사실 이 테이블도 없으면 더 크게 쓸 수 있고 아 이 정도는 좀 나. 그럼 식사할 때 여기 드시나요? 여기 너무 좋다. 그냥 이거고 뭐 영상 같은 거 뭐 보고 할 때 누워서 뭐 충분히 다 영상 보고 다 할 수 있고 그냥 딱 요 정도면 미니멀 라이프 난 너무 만족해.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살짝 잊어버린 게 네. 여기가 실버타운이라는 거. 아 진짜 잊어버렸어요. 어르신들 네. 완전 그 베일 있잖아요. 뭐 이런 거 다 있어요? 그런 거 놓치면 안 된다, 종민아. 아, 저런, 저런 거 안전벨 아니에요? 아, 여기 있네. 네, 비상전벨.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. 우와.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. 이거 하나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. 골든타임.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어?
왜, 어, 왜, 이게 왜? 있어 여기. 왜요? 이거 뭐야? 어, 낙상주의? 근데 여기는 사실 근데 낙상을 할 게 별로 사실 없을 것 같아요. 다 응. 주변에 뭐 이게 다. 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가 보실까요? 침대. 오, 야 뭐야? 뭐야? 어 투베드인데? 어. 야 좋다. 와 이 통창이니까 햇빛이나 이런 게 잘. 어머 너무 신난다.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난다. 들어오셨는데.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여기. 오 좋다. 아니 그리고 나 너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좋아. 나는 아까 내가 방 두 개 원했죠. 와 와. 나 그냥 한 짜리 나 계약할게요. 한 짜리로. 그리고 어, 여기 파우더룸. 파우더룸. 와 드레스룸이 뭐. 드레스룸. 이야 이거는 와 드레스룸이 뭐. 드레스룸. 이야 이거는 뭐야. 이건 뭐예요? 집에... 이건 뭐야? 어, 뭘 것 같으세요? 이... 아니 이거는 너무 기력이 없을 때 이걸 잡아야죠? 이게 뭐야? 좀... 안전바? 안, 안전바 아니에요? 간격해요. 뭐? 오! 우와 좀... 이거 뭐야? 좀 더 이걸 좀 그냥 빼신 다음에 빼요? 그래도 자, 당겨보세요. 뭐? 오! 우와 저... 이거 뭐야? 뭐야? 오, 우와 저... 이거 뭐야? 높이가 키가 작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안 닿을까봐 옷을 어머. 이제 걸어놓고 이걸 내려가지고서는 딱 빼고 여기다가 걸고 다 네. 이거 우리한테 필요하다. 이거는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서 해야 되잖아요. 맞아, 의자를 맞아. 근데 이걸 이거 놓잖아? 그러면 여기서 걸고 야 이거 배려다 배려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도입이 시급하다. 네 이걸 어디든. 근데 이거는 실버타운 아니어도 우리가 이거 갖다 써야 돼요. 진짜. 그래서 이거 들어오세요, 진짜. 나 그냥. 근데 배려가 네. 너무 좋다. 네. 거기 화장실이에요? 여기가 좀. 어머, 화장실! 화장실. 화장실. 리조트. 야! 리조트. 왜, 왜요? 야, 좋다! 정말 화장실도 넓을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요거면 딱 그냥 샤워하고 이거면 와. 딱. 와, 좋다. 깨끗. 야, 이런 게 호텔식이네. 와 이거 수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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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40도 같아요 약간 좀 보니까 200g 40도 어, 이건 정말 찐으로 살림하는 남자 네 그럼요 네, 그럼요 아, 근데 여기 우리 또 싼데 아니고 고급 약간 어머나 어 여기 문 있었어 양쪽으로 열리네 야 이거 히트다 거실에서도 들어오고 침실에서도 들어오고 양쪽으로 아니 그리고 이게 샤워를 하고 나서 예. 또 바로 옷 드레스룸이랑 연결이 되니까 이게 동선이. 너무 좋아. 동선이 좋다. 그리고 나 이거 너무 좋아. 이거를 빠 너무 좋아하신다. 빠 너무 좋아하신다. 이게 옛날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별거 아니지만 그냥 이런 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냥 마음에 그리고 이것도 예쁘잖아 이거. 근데 16평인지 전혀 모르겠어요. 어, 더 넓어 보여. 한 25평 정도의 예, 그런 효과를 보고 있어요. 나는 이 집을 그냥 계약을 할까요? 아니, 방 두 개 화 하나 하기로 했잖아요. 아니, 근데 이 집이 나는 그냥 청소나 뭐나 뭐 이런 거 하기가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. 약간 금사빠야. 그러니까 보니까 스타일이 약간 금사빠야. 그치? 아까 그 로비에서 계약한다 그러지. 여기 하나 보고 바로 하겠다 그러지. 금사빠야. 남자 조심해야 된다. 그치? 평생을 남자를 조심했는데 진짜 아직도 조심해야 돼요? 나 끝에 가서 이상해질 수 있어. 원래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해요, 나?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해요, 나? 아우, 머리야. 아우, 머리야. 아우.